계속해서 3번 도전자 전국 300만 취업 준비생들의 희망이 되고픈 김지용 씨 사연 들어봅니다. 제 아버지는 이야기꾼이십니다. 10살 때였어요.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우리 네 식구가 아버지의 자가용 트럭을 타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주를 지나 경주, 부산, 광주를 거치면서 곳곳의 문화재와 유적지를 보고요. 재래시장도 둘러보는 여행을 했죠. 아버지는 최고의 현장 해설가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읽게 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그때 아버지 입담을 떠올리면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도로를 달리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타는 차가 우리가 탄 차와 많이 달랐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승용차가 없어요? 그 트럭이라 높은 데서 앞을 훤히 보니까 얼마나 좋으냐? 지용아, 세상은 꼭 이렇게 트럭에 앉은 것처럼 봐야 한다. 누군가는 자신을 키운 8알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 8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충북 제천 수산면 시골에서 태어나 60평생 그 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워 배움은 짧으셨지만 언제나 신문을 보며 공부하셨던 아버지는 어린 제게 살아있는 역사책이고 이야기책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일도 오래 하셨는데요.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온 날이면 저희 집 마당에는 밤새 남장토론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 진행자로는 단연 아버지가 으뜸이셨죠. 농사꾼인 아버지께는 농작물들도 자식들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고추는 흉작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풍작이어도 안 됩니다. 고추값이 떨어져서 제 값을 못 받거든요. 복숭아 이놈은 또 날씨나 해충에 너무 예민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버지는 고추에게는 부디 분수껏 자라다오, 복숭아에겐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몇 해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제가 정리하게 됐었는데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바구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아버지가 군복무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내셨던 그 편지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더군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로, 농사꾼으로, 자식으로 늘 그렇게 마음으로 말을 건네준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저는 요즘 자주 찾아뵙질 못합니다. 전화도 안부만 묻고 서둘러 끊게 됩니다.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가 피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아져 버렸거든요. 기죽은 모습 들키기 싫어 일부러 목소리 톤을 높이면 그조차 알아채시는 아버지께 더는 연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내년이면 아버지는 환갑이시고 제 나이 서른이 됩니다. 그때는 부디 아버지께 제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